저희끼리도 이 일은 오래 할 게 못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오고 나서 좀 더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장님을 만난 걸 보면 역시 제 운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 차보병이 도착했습니다. 고철 처리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몹쓸 전차든 눈에 따신 장갑차든 전부 치워드리겠습니다. 동솔은 적성에 안 맞습니다. 평화로운 하루네요. 늘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괴성이 들리는 거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폭발력이죠. 배짱 좋단 얘기는 많이 듣죠. 전차 앞에서 얼쩡거리다 얻은 직업병이지만요. 함선 휴게실에 드롭스는 두지 말아주세요. 먹으면 불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선 물을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네요. 사막에선 침 삼키기도 아쉬웠거든요. 배짱 좋단 얘기는 많이 듣죠. 전차 앞에서 얼쩡거리다 얻은 직업병이지만요. 이 로켓이 좀 부닥다리 같아도 오래 해먹는 이유는 다 있어요. 퇴근하면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다 푹 담그고 싶네요. 저도 꽤 여기 생활에 익숙해졌나 봐요. 클로에 양이 한정 부적을 팔고 있더라고요. 꼭 지갑 사정이 안 좋을 때 판다니까요. 예전부터 사장님이 계시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젠 그걸 믿어보기로 했죠. 행운이 함께하길. 굿럭.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앞면이면 살고 뒷면이면 죽는다. 뭐로 가도 사막만 아니면 돼요. 어떻게든 살아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엔 앞면이었어요. 적들이 불꽃놀이를 준비했나 봅니다. 참 요란하게 터져주더군요. 작전 강행은 위험해요. 퇴각해서 대원들을 수습하겠습니다. 네, 용케 목숨은 건사했습니다. 뒷면이 나와도 순순히 죽어줄 순 없죠. 다들 안전거리를 준수하세요. 사느냐 죽느냐 이 동전 한 입에 달렸죠. 이게 제 새로운 목숨줄이군요. 적들에게 매서운 한 방을. 부적도 좋지만 체력도 따라줘야죠. 응? 어떤가요, 사장님? 예전보다 튼튼해진 것 같은데요? 뭐, 전차포에 맞아도 살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죠. 동전 튕기기로 결정하실래요? 이 정도론 간에 기별도 안 가겠는데요? 한 끼 버리는 했네요. 더 욕심부리면 벌받겠죠. 퇴근하면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다 푹 담그고 싶네요. 저도 꽤 여기 생활에 익숙해졌나 봐요.